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 시장입니다. 오늘 아까 잠깐 교회 갔다가 그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신사추에 있는 미라마 쇼핑몰 지하에 일본 가시면 그 돈키호테 매장 있죠. 예, 그 그러니까 홍콩판 그 돈키호테 매장인 그 돈키라고 하는 이제 매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그쪽을 가보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을 안 가고 다른 데를 많이 가시는데, 혹시 홍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일본 돈키호테 같은 그런 매장을 한번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쪽 그 신사추의 미라마 호텔 지하에 있는 곳을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매장 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낮에보다는 사람이 적은데, 지금도 여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건물 한 바퀴 빙 돌고 오른쪽에 여기 미라 플레이스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지금 뭐밤 늦게까지,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오픈바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지금 와 있네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시간 되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어요, 홍콩 시간으로. 어우, 장난 아니네요, 지금. 제가 사실은 홍콩을 살면서 웬만하면은 뭐줄 서서 뭐 밥을 먹거나 어디 잘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객이 많은 곳은 절대로 안 가는 편인데, 여기 뭐 홍콩의 이 돈키호테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일단 왔고요. 일단은 아까 낮에 4시경에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밤 10시에 왔는데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그 줄을 다 섰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여기 미라 플레이스 입구로 다시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동키 매장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자, 드디어 매장으로 홍콩 동키 매장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일본 돈키호테 분위기가 나네요. 앞에 막 바구니도 있고요, 쇼핑할 수 있도록. 진짜 뭐 일본의 돈키호테 같은 그런 분위기. 뭐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격은 싼것 같아요, 일단은. 양말들 있고요. 뭐 여자분들 속옷도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홍콩 달러 98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저런 앞에 있는 저런 이런 꽃 같은 분위기는 진짜 일본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이 뭐이시야? 제가 지금 짐이 좀 많아서 좀 이동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런 뭐 인형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지금 갇혀서 제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뭐 장난감 피규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홍콩 달러 39불이니까는 한 6천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뭐 이런 미니버스 같은 모형들도 있고요. 여기 뭐 피카츄하고 도라에몽 인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쓰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가격이 홍콩 달러 99불,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빵 모형인가요? 되게 푸짐푸짐한데. 요거는 이제 홍콩 달러 159불입니다. 이건 뭐, 야광봉 같은데요. 홍콩 달러 9불, 한 1,500원 정도. 일본 화장품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 쓰는 왁스인데요. 뭐 가격이 싸진 않네요. 이제 115불이니까 한 16,000원 정도. 여기가 그 홍콩의 그 미라마 쇼핑몰 옆에 있는 그 미라 호텔 지하예요. 언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앞쪽에는 이제 일본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들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콩나물이네요, 콩나물. 15불 정도고요. 뭐 과자 같은 거 12불이고요. 배추는 비싸네요. 4분의 1 사이즈가 39불이니까 6,000원 정도고요. 뭐 당근은 좀 싸네요.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 요즘에 일본 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방사능 때문에 많이 안 드시겠죠? 일본 고구마고요. 요건 가격은 적당하네요. 29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일본 돈키호테 갔을 때는 이런 식품 종류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런 먹을 게 고기라든가 야채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보긴 했지만 일본에 이런 게 틀린 것 같아요. 생뚱맞게 이런 뭐 당나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요, 당나귀. 이거 홍콩 시장 가시면은 굉장히 싼데 여기는 당나귀 네 조각이 39불이니까 6천 원 정도. 어우, 비쌉니다. 아, 여기 성게알이 있네. 성게알인데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150불짜리 하고요. 그리고 250불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150불이면 한 2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 종류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안 사먹는 일본산 생선 종류가 나와 있어요. 더럽게 비싸네요, 지금. 비싸요. 홍콩 시세치고는 뭐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한국은 홍시가 되게 싼데 홍콩은 좀 비싸거든요. 지금
두 마리 들은 게 30불이니까 한 4,500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아, 연어 스시가 좀 비싸네요. 여기 홍콩에 그 스시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이제 체인점 스시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런 게 한 38불 정도밖에 안 해요. 예, 네, 요건 메리트 없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네, 좀 비싸고요. 여기 예, 만위 장어인데 예, 두 마리가 100불. 뭐 요거는 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 팩에 100불이니까 15,000원 정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네요. 의외로 예, 이런 건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 요거 예, 연어 머리 39불입니다. 39불이고요. 아, 안쪽에도 굉장히 예, 그 매장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 겁나게 많네요. 지금은 예, 홍콩 시간으로 10시 한 30분이 넘었고요. 일요일입니다. 예. 아마 오픈빨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일본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뭐 가방이라든가 뭐 신발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이렇게 먹을 게 많네요. 네, 솔직히 뭐 이런 젤리 같은 거 다 홍콩 마트에 다 있거든요. 네, 했는데 약간 좀 분위기만 조금 약간 일본스럽게 네, 지금 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따 혹시 있으면은 저기 그 일본 된장 예 미소나 좀 예 사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반찬 없어가지고 이거 순전히 전부 다 일본 식재료 예 뭐 면 국수 면하고 그다음에 뭐 튀유 같은 것들 예 이런 식재료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본 식재료 같은 경우는요, 그 홍콩의 그 홍암이라는 지역 가시면은 그 저스코라고 하는 일본계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다 팔아요. 예, 이런 것들 다 판매합니다. 뭐 이런 뭐 컵라면이야 홍콩의 세븐일레븐에서 다 판매하는 것들이고요. 네, 이런 거 전부 다 홍콩 마트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산 전자제품들 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주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 사케 를 판매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게 홍콩 달러 2,200불 한국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일본 건강 제품 판매하는 곳 같아요.
이런 소고기 종류가 되게 많네요. 왜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식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에 게 튀김이죠? 생선 이 머리가 홍콩달러 200불입니다. 복숭아 두 개가 홍콩 달러 120불에서 150불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두 개가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다 둘러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 이 홍콩에 있는 일본 제품들을 다 모아놓은 컨셉이고요. 몇 가지 제품 빼고는 대부분 이제 다 이미 홍콩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약간 뭐 분위기만 조금 일본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줄을 막 서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볼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오픈팔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여행 오셔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뭐줄 서가지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